오늘 대기하고 있을 일정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실적 발표 이어질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이슈도 함께 체크를 보시죠. 먼저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AMD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나오게 되는데 월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강력 매수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이 50억 달러, EPS가 0.91달러로 전분기 대비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조정인 의미 있는 조정이 나왔다면서 지금 저가 매수 기회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AMD 쪽에서 간밤에 지금 PC에 대한 수요는 줄고 있지만 우리가 데이터 서버 같은 데서는 인텔을 앞지를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오늘 숫자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스타벅스도 함께 실적 발표가 장 마감 이후에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바리스타 노조 결성이 비용을 좀 많이 출회시켰다라는 CNBC의 보도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존과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숫자까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국에 대기하고 있는 지금 기업들의 실적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브 실적 발표가 예상돼 있죠. 지금 방탄소년단의 서울 콘서트가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지금 매출이 이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분기에 오히려 더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아티스트들이 또 2분기에 컴백을 하고 있다는 점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과연 2분기 성장에 대해서 주가를 더 높게 쳐줄지 오늘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카카오페이 의무 보유 확약 7,500만 주 지금 이제 오늘 풀리게 됩니다. 어제 이 우려감 때문에 신저가까지 내려갔던 카카오페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들 꼭 꾸준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인수위에서 오전 11시에 직접 6대 추진 방향과 110개 세부 수행 과제가 발표가 됩니다. 최근에 인수위 이 발언에 따라서 관련 섹터들의 움직임들이 반드시 나왔었는데요. 오늘도 관련 섹터들 움직임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